예, 안녕하세요. 보이즈입니다. 지금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가 요 정의의 화염 스킬 관련 질문입니다. 요 정의의 화염 스킬을 썼을 때 애쉬이 자꾸 줄어드는데 요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거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요거를 계속 댓글로도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게 반복되는 걸로 봐서는 영상으로 좀더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아서 이렇게 짧은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봤을 때요 정의의 화염 스킬을 쓰셨을 때 애쉬이 줄어드는 원인은 크게 나누면 두 가지입니다. 사실상 한 가지라고 볼수 있지만 혹시나 하는 경우가 하나 있어서 하나를 추가하면 이렇게 두 가지로 볼수 있는데요. 대부분의 원인은 제가 봤을 때요 화염 저항이 90%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요 화염 저항 90%는 어떤 경우에 맞춰지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의 순수함 또는 발 불의 부정함 요 스킬 이 스킬잼 레벨이 21레벨이 되셨을 때요 90%가 맞춰지도록 전체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예를 들어서 90%짜리로 아니 20렙짜리로 이런 걸로 써버리시면 90%가 안 맞죠? 요거를 당연히 레벨을 더 낮추시면 요것도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21레벨로 이렇게 껴주시기만 하시면 요이 스킬잼 21레벨에 투구의 오라잼 레벨 플러스 2 효과를 받아서 23레벨 스킬 효과가 나오고요. 요게 이 중형 스킬군 주얼의 오라 효과 증가 효과를 받아서 이게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 이 화염 저항을 확인하셨을 때 90%가 아니면 둘 중에 하나가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첫 번째는 21레벨이 아닐 수 있고요. 20레벨이면 지금 이 90%가 안 되실 수 있어요. 또한 가지는 요 중형 스킬군 주얼을 아직 다안 찍으신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6개짜리를 넣고 이렇게 다 찍어주기만 하시면 되는데 여기 6개짜리가 아니라 4개, 5개짜리인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은 6개짜리인데 레벨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요거 다못 찍으신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화염 저항이 90%가 안될수 있어요. 근데 화염 저항이 90%만 되면 정의 화염을 썼을 때 애쉬이 줄어드는 경우 거의 없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더 직관적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아주 극단적인 불의 순수함 1레벨을 구했습니다. 사실은 불의 순수함 뭐 중간 한 10맨 레벨을 보여드리면 좋을 텐데, 그걸 제가 또 그거를 따로 사긴 좀 애매해서 그냥 1레벨짜리 상점에서 사왔고요. 요걸 이렇게 바꿔주면 지금 요 켜져 있는 상태에서 요 애쉬를 보시면 애쉬이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죠? 화염 저항이 깎였고요. 지금 보시면은 불의 순수함을 제가 켜주더라도 화염 저항이 45밖에 안 올라갑니다. 90에 비해서는 한참 부족하죠? 이런 경우에 제가 정의의 화염을 다시 써주면 애쉬이 아까보단 좀 느리지만 이렇게 줄어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90%를 안 맞춰줬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요거를 요런 식으로 90%를 어디 갔니? 이렇게 90%를 맞춰주고 정의의 화염을 쓰시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21레벨을 쓰고 계시는지 중형 스킬군 주얼을 찍어주셨는지 그래서 화염 저항이 90%가 됐는지 요거까지만 확인해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안 켜지는 원인의 99%는 요거로 다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했을 때 제가 이건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나 하는 경우가 하나 있는데 이 활력 스킬을 1레벨을 쓰면 줄어듭니다. 테스트 해봤어요. 요거를 혹시나 활력 스킬을 1레벨을 사용을 해주시면 요렇게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애쉬 회복량을 극단적으로 낮췄기 때문에. 그래서 활력 레벨 1레벨을 쓰실 경우는 뭐 매우 가능성이 희박하지만 혹시나 뭐 다른 잼 레벨 1레벨을 맞추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랑 조금 헷갈리셔서 활력 레벨을 1레벨로 맞추시면 그래도 지금 잘 줄어들진 않죠.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이렇게 줄어드실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를 한 5레벨 정도만 이렇게 해주셔도 애쉬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한 14, 15레벨을 이렇게 써주시면 당연히 줄어들지 않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99% 원인은 아마 화염 저항 문제일 거고요. 한1% 정도의 아니면 뭐0.1% 정도의 원인은 아마 요 활력 스킬 잼 레벨을 한 1, 2레벨을 쓰는 경우에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두 가지 원인 한번 체크해 보시면 요 정의 화염 스킬이 써졌는데 애쉬이 줄어드는 경우는 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요두 가지 원인을 다 체크했는데도
애쉬를 줄어든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그거는 제가 따로 한번 또 원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설명을 잠시 하나 빠뜨린 게 있어서 잠깐 요 중간에 이게 편집돼서 아마 들어갈 겁니다. 요 스킬잼을 구매하실 때 혹시나 아직까지 20레벨 쓰고 있어서 그럼 21레벨 써야겠네 라고 생각하셔서 21레벨을 구매하려고 하실 때 좀 싸게 구매하시려면 지금 저처럼 발 얼음의 부정함, 발 불의 부정함, 발 번개의 부정함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순수함이 부정함보다 더 비싸더라고요. 지금 한번 보여드리면 이렇게 이게 발 번개의 부정함 21레벨을 검색해 보셔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요거 21레벨이에요. 퀄리티는 상관없습니다. 21레벨만 맞으면 되는데 가격이 별로 비싸지 않아요. 나머지도 다 똑같습니다. 지금 요것도 보면 아까 거보다는 조금 비싸지만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요거 그냥 구매해 주시면 되고요. 요것도 똑같이 이렇게 얼음의 부정함도 검색해 보면 이렇게 가격대가 21레벨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혹시나 요거를 얼음의 순수함으로 검색하시면 이게 가격이 좀 더 비쌉니다. 그러니까 그냥 발 얼음의 부정함으로 구매하시면 조금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고 실제로 효과도 조금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으로 구매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쉽고 편한 POE 채널 POEG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